딱 10개만 하시는데 네. 지금 하실 때 다리를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힘드시면 네. 푸시업을 한번 하고 번갈아서 한 번, 두 번. 그게 더 리듬감이 있는 네. 것 같아요. 이렇게 할게요. 자, 푸시업을 한번 하고 다리를 한 번씩 교차하는 걸로 할게요. 네. 자, 푸시업 하나 올라오시고 한쪽씩 배 긴장을 주시면서 가셔야 돼요. 천천히 둘 밀어 올리고 하나 그대로 둘 자 그대로 내려가서 자 팔보다 가슴 힘 주시고 셋 하나 둘 진지하게 자, 진지하게 넷. 진지하게 자 올라오는 생각해 자 오른쪽 자 반대쪽 기욱씨 가족과 함께 떠나면서 자 여섯 내려가고 자 아직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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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 둘 자 그대로 일곱 자 아래 가슴 밀어주면서 쭉 자 하나 그 펌핑 펌핑 둘 자 천천히 내려가고 여기 두 개만 줄입시다 네 두 개만 더요 자 아홉 자 그대로 자 하나 자 다음에 파쇼 쭉 마지막 열 파쇼 그대로 쭉 자 라스트 라스트 쭉 자 하나 파쇼 오케이 배수 자체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작게 하시면 펌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펌핑이라는 거는 그 지금 운동하는 부위에 혈액을 모이게 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계속 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려면 개수 자체를 계속 쉬지 않고 20개, 30개 여기가 막 찌릿찌릿한데 이거 왜 그러지?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계속적으로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. 벌써 좀 전 나은 것 같아요. 금방 좀 펌핑이 됐어요.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.